이렇게 한가하게 자전거 타면서 여행하는 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저 할아버지였어. 와, 저렇게 젊게 살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어정을 느낀 건 뭐냐면은, 그리스가 농업국가잖아요. 근데 밭이 진짜 많습니다. 다 밭이에요. 뭐 논은 당연히 없겠는데, 그건 일하겠는데, 정말 길마다 모든 데가 버려지는 땅 없이 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해도 저 멀리 보이는 것들이 다 밭이에요. 그래서 곡식에 대한 엄청난 산출이 있을 것 같고, 또 11월인데도 덥잖아요 지금. 그럼 보면은 이모작식은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레몬이나 오렌지 심어도 금방금방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리스의 힘은 여기서 나는구나. 그리고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사 안 짓잖아요. 일부 귀농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젊은이들이 농사 짓는 경우, 뭐 이고 가는, 가마니 같은 거 이고 가는 경우, 뭐 일하는 거, 트랙터 운전하는 거, 이런 것들 자주 보여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농업을 책임져서 이게 대대로 이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이라는 게 그리스에 변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화학제품 이런 것들은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들어올 거고, 정유소 같은 것도 보면은 뭐 BP나 이런 것들, 영국 거잖아요. 이런 해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폰도, 보다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보다폰도 그렇고, 다 해외에서 많이 들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물건 엄청 싼데요. 이게 1,000원, 1,300원 정도 하고요. 오렌지 주스. 그리고 이것도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이게 2유로예요. 2,700원 넘죠. 근데 일반 밖에서 마시면 커피가 한 2유로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겁니다. 스타벅스. 그리고 요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총 다 해서 5.51유로거든요. 그러면 6,500원? 6,700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하고. 오우, 아이스티. 아, 햇볕이 굉장히 강해서 처음으로 그리스 와서 선글라스 꼈는데 엄청 뜨거워요 지금. 비오도 킬리아 비치. 2000 무슨 프로젝트 사이트. 스페셜 에어리어 컨설턴트. 아, 비키니들도 부럽고, 수험들도 부럽고. 잔잔하게 정말 수영하기 너무 좋다. 아, 부럽다. 자, 아직 개한테 물린 상처가 지금 20일 지났는데도 안 나요. 아, 진짜 개 상처는 뭔가 좀 있나 봐요. 왜냐면 뭐 웬만할 수 있게 긁힌 데나 이런 부분들은 한 뭐 일주일도 아니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20일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냥 고름 같은 게 있고 멍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아, 개한테 물리면 진짜, 동물한테 물리면 이런 좀 단점이, 이런 문제가 있네요. 혹시 좀 뭐 특별한 병건인 개였을 수도 있고. 뭔가 쉬어야 되겠지. 이탈리아에서 오셨네. 와, 장엄한데? 아주? 멋있네. 아, 그림이나 이 어르신들, 진짜,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우, 하늘에서 보니까 진짜 멋있는데요? 여기 땅에서 보는 거랑 비교가 안 되겠네, 사실. 자킨토스가 섬이 보이는 곳에 와 있는데요. 분위기 있고 좋죠. 근데, 아, 해가 너무 부셔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드론을 날릴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멀리 있는 섬이고요. 이 마을은 뷰가 좋네요. 아, 낭만은 있는데 제가 내려서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분들처럼 캠핑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도 쓰다듬으면서 너무 평화로운 모습 좋은데, 옆에는 머리도 깎아주고 있고 약간 히피스러운 그런 분위기. 근데 전 여기서 뭔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아, 뷰 너무 좋다 진짜. 아, 빨리 다음 목적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동네예요. 그래서 뭐 사람도, 지나간 사람도 없고, 호텔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라고. 진한 갈색. I love you, 알다? 일단은 이 도시는 도시가 있는 마을이죠, 마을. 독특하네. 그래서 멈춰서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일로 가면 뭔가 이쁜 그런 마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이거 진짜 수동차를 왜 빌려가지고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죠. 여기도 호텔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안에도 보면 되게 정갈하게 이쁘게 약간 일본 스타일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뭔가 흔적들 있잖아요. 아이들의 놀이터도 있는데 아무도 없어. 뭐야 이 속에. 그리스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아, 여기 너무 많다. 지금 보이는 저 다리가 명물인가 봐요. 제가 찍어놨는데 굳이 가야 되는 다리인가 싶긴 한데, 이게 이쪽을 지나가야 제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는 다리. 천천히 가라는 뜻이겠죠. 검사를 여기저기서 은근 많이 해서. 아, 약간 이런 모양이구나. 동네가 꼭 어디 우리나라의 거의 강릉이나 이런 동 같은 분위기예요. 제가 지금 눈이 삐꾸하다서 지금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뒤에 차도 없고. 눈을 깜질 말아야 되나? 아우, 왜 이렇게 힘들지? 빛은 있는데 다 불이 꺼져 있죠. 너무 늦게 와서. 와, 이거 뭐야? 이거 순간 코리안 레스토랑을 본 것 같은. 아, 이거 구글맵에서 봤던 그림이네요, 진짜. 주차를. 저기다. 이 집 밑에 불 꺼졌는데? 아이씨, 잠깐만, 또 차 세워놓고. 여기일까? 2층? 맞다, 여기까지. 아, 이랬어. 리셉션이. 아씨, 찾아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호텔 앞에도 어디야? 이런 데를 잡아가지고 진짜 미치겠네. 35,000원짜리 방에 기억하는데. 아, 전화를 해볼까?
그냥 잘하고 쫓아왔나 보다. 그냥 잘하고 꽂아놔 봐. 늦게 오면 씨 어떡하네. 살짝 보였는데 이게 뭐냐? 뭐야? Yeah, still open? Ah, oh, thank you. 빵밖에 없어? 아, is anything for a dinner, supper? Close? Only cakes. Cool cakes. And toast. Toast? Yeah. Okay, have toast. Yeah. I have toast. One toast? Yeah, one toast. Okay. Thank some you. Cheese. Okay, yeah, that. Tomato? Anything's okay. Everything's okay. Yeah. Okay, thank you. Liverpool이랑 마드리드랑. 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진짜 숙소까지는 꼬리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 다시 한 반 동안 운전만 했더니 제가 사실 두 번 졸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 있었냐면 도로랑 옆에 공터 있잖아요. 공터를 해서 질주하고 있더라고요. 나무가 좀 앞에 있었는데 정말 그 보호 브레이크 밟았으면 안 밟았으면 진짜 정신 이 상태가 아닐 것 같아요.